안 돼. 위험해. 타, 타, 얼른 타라고 타. 차로 넘어. 일어설 수 있어. 이거를. 으쌰! 됐다. 오. 저는 대체가 이분들의 생각을. 바쁜한데. 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해 그것도 90년대 등장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약수 들어오고 있어. 아 이게 머리, 아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그쵸 머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마누라 지금. 화장실이 없다니까 어떡하니? 깔끔도 그렇게 깔끔 떨면서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집이 제일 무거운 거 같아. 잠겼네. 잠겨버렸네. 아 여자인데 들어갈 게 아니지. 아이씨. 요 요렇게 요쪽에서 저 뷰 괜찮은데 여기서 사진을 한 판 찍으면 못 가겠지? 못 가요, 못 가요. 짐벌 없어요, 짐벌? 아이 다 흔들리네 그냥. 그 맛에 리얼 다큐잖아요. 요즘 리얼 다큐도 중국제 짐벌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데. 아,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나 뭐야, 여기서부터 절벽 암벽 등반이야? 와. 미안해. 보단만 넘으면 아무 일도 없단 말이야. 어? 좋아요. 좋습니다. 풍경사진가 풍경사진에 대한 이해는 역시 이렇게 몸으로 나와서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렇죠. 네. 산악사진 찍으시는 분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저 뒤에 보이는 마지막 고지만 넘으면 됩니다. 아니 그게 예. 갈까요 계속? 무브 시원하네. 큰일 났네. 가방 한 개 어디다 묻어놓고 가야 될 분위기인데. 아 비가 시려. 어 춥게 춥네. 야 어이구 시원하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마지막 고지만 넘으면 돼요. 아 그걸? 아. 왜요? 전화할게. 고고. 고고. 선착장에서 만났던 몽몽이가 날아왔어요.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구역 사진만 찍어주네. 꽝이야. 해가 져야 찍어.
XT는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제 HR 로덴스톡 렌즈를 사용해서 이미지 퀄리티가 이제 훨씬 좋죠. 확실히 회상력이나 이 디테일 표현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 렌즈가 지금 당대 나온 렌즈 중에 가장 비싸고 얼마 정도 하였어? 보통 한 1300만 원 정도. 렌즈가? 하나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싸진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렌즈가 1300이나 해. 그러니까 근데 렌즈 해상력이 너무 좋으니까 당대 아마 기존에 있던 렌즈 중에 가장 좋을 거죠. 그죠? 게다가 이제 HR 렌즈는 컴팩트하고 뭐 고해상도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찍어보면은 달라. 확실히 달라요 성능이. 한번 이렇게 휘휘 돌려요. 네. 김씨가 새벽 약 한 6시. 난 산 말고 저번 북극이나 남극 가고 싶어. 히말라야도 이렇게 먹나 라면에? 여기 저 고추참 찍어서 먹지. 그쵸. 아, 집 색깔 너무 이뻐요. 갑시다.
이제 곧 구럽돌을 벗어납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뭔가요? 돼지김치찌개. 돼지김치찌개를 어떻게 드시고 싶으시죠? 아, 밥에 팔 자글자글자글 끓여서 밥에다 그냥 사여도 싹싹싹 비벼서 먹고 싶어. 평소에 김치찌개 싫어하지 않아요? 아, 너 엄청 좋아하는데. 직장인 깊이 점심 아니에요? 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더 생각나. 저도 그래요. 아, 집에서 김치찌개 먹으면 참 좋아. 아, 다 왔다.